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산들남TV 오늘도 산으로 왔습니다. 오늘은 어떤 물건이 있을지 좋은 영상 찾아 올리겠습니다. 하수호가 있습니다. 여기 하수호. 이 하수호. 꼭지가 하트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하수호. 이렇게 생겼어도 한 50cm는 됩니다. 하수. 이래도 촉박한 데서 커서 크질 못해서 그렇지 살을 못 찌웠지 묵은둥이입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하수. 잎을,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러면 씨가 떨어져서 다시 거절이 나옵니다. 쌀이 버셔서 이제 아주 싱싱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노루궁뎅이 버섯이 좀 유생들이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전혀 없습니다. 갓버섯입니다. 갓버섯. 어떻게 이렇게 쭉 날 수가 있습니까? 이 아이는 뽕나무 버섯입니다. 뽕나무 버섯은 갓 밑에 이렇게 턱받이가 있습니다. 뽕나무 버섯입니다.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도 있고요. 여기도 있는데 여기 유생들이 이제 올라옵니다. 뽕나무 버섯 부치하고 이 아이는 정말 맛있는 아이입니다. 산에 다니시다 있으시면 무조건 따셔야 됩니다. 쌀이 버섯이 있어도 줄버섯으로 샥 놔야 되는데 감읍니다. 지금 엄청 감으고 겨우 다 말리고 있습니다. 오, 엄청 큽니다. 한 송이가 참사리가 머리통만한 게 있습니다. 엄청 큽니다. 와. 예스!
이게 참쌀입니다. 울고지 않고 먹어도 되는 버섯입니다. 이 아이는. 땅느타리가 아주 이쁘게 났습니다. 아하, 이쁩니다. 싱싱하고 찌개 한번 딱 해 먹을 만큼 났습니다. 노루궁뎅이입니다. 노루궁뎅이. 노루궁뎅이 닮았다라고 해서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. 여기도 노루궁뎅이 버섯이 있습니다. 아, 이쁘죠? 노루궁뎅이 버섯. 아, 땅느타리 잘랐습니다. 엄청납니다. 이야, 엄청납니다. 땅느타리. 그냥 뺑뺑 둘러 저기까지. 아, 그래서 저기까지. 와, 뭐 한 자루입니다. 한 자루 이겠다고. 엄청나네요. 이렇게 많이 났어요, 있지?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. 야, 이게 말돼요, 이거. 아, 오늘 뽕나무 버섯하고 쌀이 버섯하고 노루궁뎅이 버섯하고 해서 아, 양파자루를 하나 따서 땄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